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참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대단히 충실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은 뭐 지방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기관장뿐만 아니고 한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장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말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대단히 충실하고 또 단기 이익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 가족들의 앞날, 나라의 앞날을 훨씬 더 비중을 둡니다만은 대체로 사람들은 현재 이익, 가까운 장 내 이익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그 부분을 더 선호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죠. 최근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청년들에게 무상수당을 지원하는 그런 대열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이 일단 한 곳에서 시작되고 나면 요원의 불꽃처럼 주변으로 확장돼가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왜 저쪽은 주는데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동시에 표를 얻어야 된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 하기 위해서 세금을 뿌리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최근에 그 경기도는 청년 기본수당 1,700억 정도를 아마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정책을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아마 경기도를 이끌고 있는 도지사의 개인적 야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청년들의 표를 사는 거죠. 그것을 받은 다음에 청년들이 표를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사람에는 뭔가를 이렇게 받게 되면 심적인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런 이견이 없으면 돈을 주거나 혜택을 준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성향이 강하죠. 1,700억 정도 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상수당이라는 것은 일단 1,700억에 시작이 되지만 다음에는 2,000억이 될 것이고 또 2,500억이 될 것이고 이렇게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청년 기본수당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무상수당인데 청년들이 그걸 받아야 될 그런 타당한 근거가 있는가 이런 점을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그 돈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도 공짜로. 그러면 청년들 받으면 중년들은 왜 주지 않아야 되는가? 노년들은 왜 더 많이 받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한국은 이렇게 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없고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상식에 반하는 이런 무상을 증폭시키는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데 모두가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사회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근래 한국 사회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뭔가 지켜야 될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그것 정도는 우리가 뭐 서로 다툼을 하지 않더라도 공유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많이 상실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경기도가 1,700억 정도를 가지고 청년 기본수당을 치르는 데 아마 성공하게 되면은 유사한 제도든 기관 행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아주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고 또 청년 기본수당이 성공하게 되면은 중년 기본수당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기본수당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 있는 시민들 같으면은 정말 이런 약간의 돈을 주는 부분, 근거 없는 돈을 받는 것, 공짜로 뭔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다수가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이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의 이익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주도하는 청년 기본수당이란 것은 참 한국의 표퓰리즘, 표를 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성큼성큼 다가가는데 좀 더 힘을 더하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은 다시 한번 정의를 생각하게 됩니다. 옳은 일이 뭐냐 이야기. 내 손과 내 머리를 통해 가지고 노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인가? 제 생각은 그런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그와 같은 부분이 허물어지게 되면은 아마 한국 사회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상당히 많은 그런 내부적인 진통과 부작용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 기본수당 정말 참 표를 사는 전형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표를 사는 거죠. 표를. 누구의 돈으로? 세금으로.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금뿐만 아니고 미래 세대가 지불해야 될 그런 세금 부담을 가지고 지금 먹고 노는 거죠. 어쨌든 재미나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는 그런 대열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아마 한국 사회에 주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공병호 TV에서는 경기도가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본수당의 시시비비를 한번 논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